자, 2부 이어서 심층 인터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연수원 주현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항상 어려운 이야기를 자료와 함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현수 교수님입니다. 아, 정말인가요? 네. 저는 아, 그렇죠. 조금 어렵긴 해요. 인정합니다. 교수님 네. 이야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걸 조금 덜 어렵게 만들어주시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은 그 좀 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이제 그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실업률 자료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FMC에서 이제 그 점도표를 분기별로 내는데 그 자료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실업률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가 고용 시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실업률을 보면서 고용 시장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리고 실업률은 대부분 다 후행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면은 아 얘네들은 왜 그러면은 고용 지표를 다른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대표적인 게 뭐 저기 비농업 고용이라든지 네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네. 있죠. 그래서 이제 고용 관련 자료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데 왜 실업률을 보여주는 걸까? 그렇다면은 이 실업률이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뭘까라는 점을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걸 생각하시는 거였고 왜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 어떤 네. 의미를 좀 찾으셨나 보네요. 예, 조금 그 이거를 이제 심심풀이 삼아 네네.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구나라는 부분이 나왔으니까 여기 나와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과 함께 첫 이야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FMC는 이제 계속해서 1년에 8번 정도의 회의가 있고 분기 말이 되면은 3월 말, 6월 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그 프로젝션 머티리얼을 네, 내놓죠. 경제 전망. 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경제 전망 이제 보통 뭐라고 쓰냐면 SEP라고 써요. 네.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라고 해가지고 네. 그냥 프로젝션이니까 진짜 경제 전망이죠. 네, 네. 경제 전망을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GDP 성장률. 네. 그 다음에 물가 관련 자료들. 네. 그 다음에 고용 관련 자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준금리 전망 네. 이런 네.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표를 제가 이제 다시 그려온 건데요. 그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질 GDP, 그다음 실업률, PC 인플레이션, 코어 PC 인플레이션, 그리고 물가 관련 자료가 두 개가 있죠. 네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이제 기준금리 해가지고 2023년 말에는 얼마가 될 거야. 네. 2024년 말에는 얼마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 FOMC 위원들이 이제 전망을 하고 그거의 중간 값을 여기에다가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네. 자,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 이게 경제 전망이니까 실질 GDP는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연준이니까 물가 자료는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듀얼 맨데이트라고 하는 얘네들은 그 연준의 정책 목표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물가 안정, 두 번째가 완전 고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과는 다르게 얘네는 두 가지의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거 두 개를 다 달성하도록 노력한다라고 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나왔다. 아, 그냥 뭐 예,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정책 수단인 기준금리. 네. 근데 왜 실업률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희가 실업률 자료 보시면 지금 2023년 4월 기준에 한 3.4% 정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많이 좋다. 그리고 항상 연준 위원들이 이야기를 할 때 고용 시장이 지금 굉장히 강하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네.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실업률이 3.4%고 연말에 4.5%가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감이 올까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실업률 4.5%다라는 건 도대체 실업자가 몇 명이라는 이야기지? 아니면은 고용이 어떻게 된다라는 이야기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고용 지표가 약 25만 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비농업 네, 고용 같은 네. 경우에.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지?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 다른 인플레이션 지표나 이런 거에 비해서 실감이 좀 덜 난다라는 거죠. 네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은 이거를 다른 지표들로 연결시켜 볼 수는 없을까라는 작업을 간단하게 해본 거예요. 아, 실업률이라고 보는 우리가 그 되게 단순한 숫자를
그렇죠. 다른 지표로 한번 연결해 보자. 네. 어... 실업률이 높아지면은 안 좋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저기 나오는 사실 실업률 4.5%라는 거는 거의 미국에서는 완전 고용 수준이란 말이죠. 원래 5% 밑으로만 떨어져도 완전 고용이라고 한다면서요. 네, 그 정도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저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네. 좀 쪼개서 보자라는 거죠. 어... 일단 인구 중에서도 노동이 가능한 인구를 미국에서는 16세 이상 인구로 보통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인구 얘기를 하면은 경제학자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죠. 왜냐하면은 거의 뻔해요. 그래요? 증가율이 크게 변하지 않죠. 네네. 특히나 16세 이상 인구 그러면은 15세, 14세 그 과거의 데모그라피가 다 있으니까 아, 그렇죠. 크게 올라오는 거니까 네네.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어.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경제학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 자료를 사용을 하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썼냐면은 그러면은 2020년 이후 평균 증가율을 따른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네. 뭐 이상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2023년에 대략적으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얘는 뭐냐면은 경제활동 인구를 16세 이상 인구로 나눠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경제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느냐. 우리가 네네. 보통 그, 마켓, 레이버 마켓 파티시페이션이라고 네네. 하는 이제 그 자료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만약에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거를 우리가 가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16세 이상 인구는 위에서 전망을 할 수가 있었죠? 네. 그러면은 경제활동 인구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네. 요게 이제 레이버 폴스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SEP, FMC의 SEP에서 뭘 봤냐면 실업률 4.5%일 거야 라고 23년 말에 지금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정확하게는 4분기의 평균이 4.5%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 그냥 편의상 12월이 4.5%인가 보다라고 네. 좀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네. 뭐 크게 뭐 어긋나는 가정은 아니겠죠.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월간으로 따져봤을 때 네. 지금 3.4%부터 4.5%까지 선형으로 쭉 증가하는 그런 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실업자가 이렇게 증가한다 쳤을 그렇죠. 때 그렇죠. 실업률이 이제 선형으로 네네. 증가한다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숫자도 월별로 뽑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업률이 있고 앞에서 경제활동 인구를 뽑아냈으니까 네. 실업자 수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네네.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실업자 수가 있으면은 나머지는 취업자 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한 가정 몇 가지를 통해 가지고 실업자 수와 취업자 수를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오, 그걸 계산해 오신 거죠. 그렇죠. 오. 볼까요? 그러면은 네. 취업자 수는 얼마나 될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16세 이상 인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제일 뒤쪽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점점점 돼 있고 요 네. 부분이 전망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인구 16세 이상 인구인데 거의 직선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즉 여기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를 추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래 가지고 월간 증가율을 평균을 보시면은 2020년 이후 0.06% 월간이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2000년 이후에는 0.08%. 네. 그다음에 2023년 4월을 보면 0.06%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월간 증가율을 0.06%로 잡고 네. 이거를 프로젝션 해보자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숫자는 여기에다 제시를 안 했지만 우리는 미국의 16세 이상의 2023년 말 기준으로 인구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더 네. 정확하게 따지면은 월간으로 이걸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전체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는 그게 그렇죠. 추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네. 추산이 되는 거죠. 음흠.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경제활동 인구를 찾아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아까 어떤 이야기였냐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60%에서 67% 사이 아. 70년 이후에요. 그러니까 네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시계열을 보시면은 바로 눈치를 채실 수 있겠지만 급격하게 움직이는 애가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거의 지금 보니까 저게 60년, 아, 50년 자료네요. 50년 자료. 그렇죠. 50년 자료가 이렇게 나타나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무슨 가정을 했냐면은, 아, 보니까 이게 코로나 때 툭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경제활동 참여율이. 네네. 그렇죠. 네. 아, 이제 일 안 해. 나가지도 못하는데, 뭐 이제 이런 느낌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개선이 되니까, 얼마나 개선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지금 62%를 조금 넘어선 상태인데 아 그러면은 2019년 평균 자료를 보니까 이게 63.1%더라. 네. 그럼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해보는 게 크게 무리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선형으로 쭉 그어가지고 월간 자료를 만들어냈죠. 네. 그러면은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제 가정으로 잡힌 거니까 경제활동 인구도 인구가 나오네요. 계산할 수가 있게 네네.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이렇게 올라가는구나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숫자는 안 보여주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니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있으니까요. 네. 네. 크게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이 숫자 자체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를 앞에서 프로젝트를 했죠. 네네. 전망을 했죠. 네. 월간으로 전망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업률 자료가 있었죠. 그렇죠. FOMC에서 2023년 12월 말 4.5%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네. 그러면은 지금 3.4%에서 4.5%까지 이렇게 선형으로 쭉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실업자 수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4월 현재 565만 7천 명에서 네. 760만 명까지 늘어난다라는 거죠. 네. 즉 우리가 연준 위원들이 실업률 4.5%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네. 실업자 수가 560만 명에서 760만 명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 그러니까 연준에서 목표하고 있는 그러니까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전망하는 거죠. 이렇게 될 거야라고. 아, 전망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실업자는 연말까지 대략 200만 명 정도 늘어날 것 같아.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다라는 아, 거죠. 네. 제 가정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숫자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저 그 이거 중요한 질문 아닌 것 같은데, 네. 그 얼마 전에 파월 의장 청문회에서 그 워런 의원인가요? 그 여성분. 네네. 그분이 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200만 명 실업자 난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거의 숫자가 비슷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 거의 비슷하네요. 얘기죠. 네. 이게 올린 듯하네요. 이게 잔인한 이야기인 게 네네. 200만 명이 실업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죠. 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면은 그 다음에 제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취업자 수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했었죠. 아, 그렇죠, 했었죠. 그렇죠. 네네. 취업자 수를 보면은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업자 수가 200만 명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자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네.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네네. 이게 4월 이후에 어떤 식으로 숫자가 나타나는지를 제가 전망치를 계산한 거죠. 그러면은 일단 꺾이지는 않는데 증가율은 뭐 그렇게 지금까지 올라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누운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아 취업자 수는 별로 좋지는 않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파저티브한 숫자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네네. 실업자 수가 200만 명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취업자 수가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니까. 네, 네.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제 서로 간에 배분이 되느냐라는 문제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취업자 수를 얘기를 할 때 제가 제일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무슨 이야기를 보통 하죠? 비농업 고용 네네. 그러니까 논판 페이롤이라고 하는 비농업 고용자 수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취업자 수란 말이죠. 이 네. 취업자 수는 당연히 농업 부분의 취업자 수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나타나 있는 이 주황색 표가 주황색 선이 사실은 우리가 넘판 페이롤이라고 하는 비농업 고용자 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가정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취업자 수와 이 비농업 고용자 수가 거의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네. 좀 잘 안석하면서 이야기할 때는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네네.
이거는 그렇게 뭐 엄한 주장, 뭐 잘못된 주장을 그렇죠. 하는 건 아니죠. 네네.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농업 부분이라든가 농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고용의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네네. 또 특정 섹터에서 막 쫙 뽑아들이고 또 쫙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고용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지는 않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숫자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비농업 고용을 보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취업자 수와 이 비농업 고용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네. 그리고 취업자 수가 이런 식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게 될 비농업 고용의 수는 아니면은 연준의 FOMC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논팜 페이롤, 비농업 네. 고용자 수가 어느 정도로 나타날 것인가를 추산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25만 건 한번 봤었고 그 직전에 조금 놀랐던 게 50만 그때 건 50만 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네. 30만 건, 20만 건 그쵸.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네네. 있었죠. 그런데 그다음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저기 정선이요? 선으로 되어 있는 게 네. 취업자 수의 증감이고요. 네. 그 다음에 바 플롯으로 나와 있는 애가 비농업 고용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 두 개의 코릴레이션이 높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네. 지금 현재 취업자 수의 전망치는 25만 3천 건보다 더 낮은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지만 네. 대략적으로 16만 건, 17만 정도 됩니다. 네네. 4월 기준으로. 얘가 2만 3천 건까지 빠진다는 거죠. 아, 그 다음 달 정도가 되면요? 연말 정도가 되면? 네. 이게 제가 추정한 결과예요. 무슨 네네. 이야기냐? 비농업 고용이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숫자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연준 위원들은 생각한다라는 거죠. 고용 시장이 빠르게 식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실업률 4.5%다라는 거는 사실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그 비농업 고용에서 25만 건이 다른 굉장히 많은 숫자다. 그렇죠. 그 과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었죠. 그리고 뭐 50만 건 이런 거는 사실 조금 너무한 거다. 이게 네네. 무슨 문제가 있거나 뭐 이제 그런 점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거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업률 4.5%다라는 거는 연준 위원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과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과 나오고 있는 이 고용 관련 수치와의 괴리가 상당히 있다라는 얘기죠. 네. 아니면은 4.5%까지 이게 내려가려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가능하겠죠. 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고용시장의 숫자는 지금까지 바라봤던 숫자와는 조금 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주현수 교수님께서 그 아마 기억하기로는 그 50만 건인가 비농업 고용이 나온 직후에 방송 나오셔서 이게 이렇게 출렁거리는 모습 보이면서 우리는 한 30만 건도 볼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전망을 해주셨었는데 실제로 30만 건을 우리가 봤었고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네. 이제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최소한 FOMC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중간값은 이 정도의 경로를 전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준비된 게 보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인데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네. 200만 명의 실업자가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네. 그러면은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는 얼마나 늘어날까라는 거를 단순하게 네네. 이거는 좀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케이스입니다만 네. 계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94만 5천 명의 추가 실업자가 있고 네. 1년은 52주죠. 그렇죠. 얘는 주간으로 이제 발표를 하니까 네네, 52. 그렇다라고 한다면 52인데 그동안 17주 정도 흘러왔고 나머지 35에서 뭐 이 정도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럼 35로 나눠주면은 약 5만 5천 명 정도의 추가 실업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매주 거죠. 주당 매주 네. 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숫자가 24만 건 정도, 24만 그랬죠. 건 정도가 되니까 이게 약 29만 7천 명 정도가 될 것이다. 아주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숫자입니다. 이렇게 네네. 될 거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신규 실업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 잡 마켓에서의 프릭션 그 고용 관계에서 이 프릭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네. 숫자가 아무래도 볼레타일 할 수밖에 그쵸.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레벨보다는 상당히 높은 레벨로 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네.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2000년에서 2019년 평균인 34만 6천 명보다는 낮은 수준이다라는 거죠. 2000년에서 2019년 평균이 저렇게 높았어요? 저 정도가 된다라는 거. 물론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거는 2008년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있었으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뭐 통계의 특성상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네네. 그래도 이게 아직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네. 왠지 이 전망은 정말 잘 맞을 것 같은 그 고용과 관련된 전망은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미를 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 뭐 재미있죠. 숫자로 네. 이렇게 까보니까 뭔가 맞아떨어져요. 네. 네. 와, 막 이렇게 되나? 막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저 녀석이 뭔가 어디선가 사기를 쳤을지도 몰라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 간단히 얘기하면 항등식이에요. 그냥 네네. 그 고용 관련 지표들이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느냐를 갖고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한 군데 몰아주면 어떻게 되지? 네네. 이제 이거를 계산해 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건데 다시 한번 FOMC로 돌아가 봅시다. 네. 이틀 전인가요? 블라드 총재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고용시장은 Not just strong, it's very strong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강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강하다. 네. 네. 그 다음에 리치먼드 페드의 바킨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봐야 지금 현재 고용시장은 레드핫에서 핫으로 갔다. 시뻘겋게 붙하고 있다가 그냥 불타고 있는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하다에서 강하다 정도. 네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의견은 뭐냐면 고용 시장은 아직까지 여전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네네. 왜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 그림인 거죠.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가 연준 위원들이 예상한 것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고용 시장이 왜 강하다라고 줄기차게 주장을 하는지. 우리는 논판 페이롤이 50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까지 내려왔으니까 충분히 내려오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연준 위원들이 23년에 실업률 4.5를 찍어놓은 거에 이면에는 고용이 이 정도로 수렴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고 그 정도라고 한다면은 지금과의 괴리는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이제 갑자기 우울해지죠. 고용 시장이 강하다라는 거는. 네.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죠. 네. 이미 그 3월 말에 실리콘밸리 뱅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은행들이 휘청하면서 사실 금리 인상 5월까지는 뭐 한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는 없지 않겠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특히나 시장에서의 컨센서스는 이미 그쪽으로 완전히 넘어가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냥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도 네네. 대충 3분의 2 이상이 동결할 거야 6월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계속 인터뷰 기사를 보면은 저런 식으로 나와요. 고용 시장은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반반 정도로 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얼마 전에 그 두 번 정도 두 번은 인상해야 된다. 50bp는 예. 더 인상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논리적인 전개가 여기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실업률 4.5%, 3.4에서 4.5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냐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이게 동태적으로 움직이며 나가고 있는 과정 하에서 실업자가 이만큼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고용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높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고전적인 이야기, 연초에 했던 이야기죠. 네. 고용 시장이 강하면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네네. 여기에 문제는 은행 부분의 안정성이 유지가 된다면 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유감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찰스 슈왑을 마지막으로 해서 네. 거의 정리가 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은행들이 아직까지 뭐 금융시장에서의 숫자만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만 찰스 슈왑 같은 경우에 디파짓이 다시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맞아요.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주가들이 다시 큰 폭으로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 아 오케이 은행의 안전성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런데 저기 나오는 고용의 숫자는 아직도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너무 높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why not 이라는 거죠. 그럼 교수님은 금리 인상 더 있을 수 있다는 저는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6월은 아닐 수 있어요. 사실 6월에 한다고 해도 저는 놀랍지는 않지만 네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년에 지금부터 연말까지 두 번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 아니냐. 다만 이제 고용시장의 지표를 조금 더 봐야 하겠지만 그렇죠. 지금 현재 숫자만으로는 제가 가지고 온 숫자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 높은 수준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의 개연성은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오늘의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아이 무서워라. 아 그러면 그러니까 네. 좀 간략하게만요. 네. 혹시 지금 고용시장이 둔화될 만한 어떤 사건 사고들은 터지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까지 지금은 오히려 그런 모습들은 많이 안 보이고 있어요. 보통 챌린저 리포트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네네.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게 경기가 확실하게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1.4분기 GDP 보고 그다음에 1.4분기 기업 실적 보면서 기업 실적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했지만 이미 다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기 때문에 네네.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잘했네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지 아주 잘했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이게 떨어지는 거는 맞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수준만큼 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네네.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 이거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왜 2분기, 3분기 GDP의 전망을 할 때 네. 마이너스 전망을 내놓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가? 좋아한다고요? 저한다. 아, 좋아하지 않는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1 뭐 이런 식으로 내놓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평균으로 본다면. 네. 왜? 고용이 늘어났는데. 아... 2000년 이후에 네. 저 그 비농업 고용 지표를 보시면 약 60개월 정도가 마이너스를 보여줘요. 비농업 고용이요? 네. 오, 네. 한 번도 못 본 것 같죠, 사실은. 네네. 우리는 과거의 자료를 잘 잊어버리고 최근에 네네. 있었던 일을 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마이너스가 가는 거는 코로나처럼 뭐 미친 일이 터질 때나 그러니까요. 가능한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닐 때도 있었단 말이죠. 어. 리세션일 때는 비농업 고용이 감소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었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그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2만 3천이라는 게 저게 플러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 의미는 있는 숫자라는 거죠. 네네. 플러스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아슬아슬한 줄타기,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도 벌써 1년 넘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지금 전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숫자들이 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거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약간 높은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GDP를 조금 더 떨어뜨리고 네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정책은 연준 입장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결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이게 결론이 그렇게 나는데 뭔가 할 말이 없어요. 매번 이래. 아 정말 아 매번 이래요. 에어컨이 좀 춥네요. 어쨌든 그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고용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논리적으로 따라가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 같아 보인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괜히 복잡하게 그 복잡한 저 숫자 만들어 보면서 사실 설명을 드린 거죠. 그 복잡한 이야기를 저는 너무 이제 쉽게 받아 먹었는데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블라드 총재도 그냥 50bp 갑자기 왜 이 와중에 다들 뭐 이제 동결이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50bp 인상을 더 해야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속내를 들여다봤더니 이런 고용시장에 내막이 있었다. 그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내놓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게 사실은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한국금융연수원 주현수 교수님과 함께하는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무거운 시간 하지만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